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쿄 K짱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잔혹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잔혹한 거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어떤 한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키티 아시죠? 헬로키티라는 인형이 가지고 온 무서운 한 살인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이 피 묻은 키티 인형. 이 인형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도쿄 K장의 위험한 초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1999년 5월 어느 한 소녀가 경찰서로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기 자꾸 어떤 여자 귀신이요 자꾸 저를 찾아와요. 도와주세요. 아니 경찰들은 당황하지. 아니 어떤 소녀가 와가지고 귀신이 자기 눈에 보인다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건 경찰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경찰이 아 네가 뭐 나쁜 꿈을 꿨나 보네. 오늘은 그냥 돌아가렴. 그랬어. 그런데 그녀가 며칠이고 자꾸 찾아오고 전화해서 신고를 하는 거야. 사실요 제가 고문한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제 꿈속에 나와서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제 눈에 자꾸 그녀가 보여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거기 어딘지 데려가 드릴게요. 그렇게 매일 경찰에게 도움을 청한 그녀는 바로 아펑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13살의 소녀였어요. 자, 경찰도 처음에는 그냥 그녀가 뭐 망상이겠거니 뭔가 환상을 보게 본 거겠거니 아니면 뭐 나쁜 꿈을 꾼 거겠거니 뭐 가위가 눌렸다건지 그냥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해요. 그런데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찾아오는 소녀를 보고 아 그래 알았다 거기가 어딘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와중에도 경찰들은 그녀를 그냥 비웃었죠. 그래 저렇게 간절하게 원하니까 한번 가주자 라면서. 자, 그들은요 침사추이 번화가 근처에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요. 자, 경찰들은요 소녀가 알려준 곳의 문을 열었을 때 자, 죽어서도 잊지 못할 광경과 마주치게 됩니다. 일단 피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사람 썩은 냄새, 피비린내 너무 지저분했고. 자, 일단 경찰들은 그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냉장고가 보여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사람 내장 기관의 일부와 그리고 치아로 보이는 것들이 몇 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거기 한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요. 아주 큰 사이즈의 헬로키티 인형이었어. 약간 헬로키티인데 헬로키티가 이제 이너 다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헬로키티 이너 인형이었던 거지. 그리고 인형을 딱 들려고 하는데 뭔가 무거운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톡톡 건드려 봤는데 헬로키티 머리 부분에 사람의 두개골로 보이는 게 담겨져 있었어요. 자, 그 이후로 이 사건은요 헬로키티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요, 바로 23살의 판민 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자, 그녀는, 그러니까 그녀의 좀 일생을 좀 보자면, 일단 그녀가 6살 때 아버지는 빚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집을 나가버려. 그 이후로 판민이라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도망간 아버지, 그리고 남은 엄마. 엄마는요, 재혼을 하고 그녀를 버려버립니다. 자, 그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버려진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거기서 뭐 사랑을 받고 자랐겠어? 별로 사랑도 못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녀는 좀 어린 나이부터 나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작은 강도 사건들을 저지르고 그리고 마약에 빠집니다. 그녀는 너무 어린 나이부터 모든 걸 알았어. 그녀의 나이 16살 때부터 그녀는 섹스, 돈, 권력, 그리고 폭력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다가 그녀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또한 마약 중독자였어요. 자, 마약 중독자 남편, 그리고 마약 중독자인 그녀. 그러다 결국 그녀는 1996년 5월, 한 가라오케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라는 건 돈이 얼마 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바로 매춘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녀의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치료비와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업에 뛰어들게 됐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자, 그녀는 침사추이, 콰오룽이라는 어떤 클럽에서, 그 매춘업소지, 거기서 암압이라는 가명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1997년, 한 업소에서 천월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천월런이라는 남자입니다. 자, 그는요, 트리아드라고 불리는 어떤 마피아? 삼합회? 거기에 대장이었대요. 보스였던 거야. 자, 그의 나이는요, 34살이었습니다. 찬월런데라는 사람인데, 그냥 지금부터 창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는요, 그녀가 일하는 매춘업소의 정규 고객이었고, 그녀의 단골이었습니다. 자, 그가 마피아 삼합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는 뭐 포주도 하고, 포주일도 하고, 뭐 무기도 팔고, 그리고 마약상이었어요. 그 또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자, 그가 복용한 마약은 아이스라고 알려진 필로폰 같은 거래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아이스 그 마약이 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그녀는요, 그와 관계를 맺을 때, 매춘업소니까, 그와 그 성관계를 맺을 때, 이 아이스라고 알려진 이 마약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와 성관계를 가졌대요. 그런데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남자가 이 마약을 복용한 뒤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워지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와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스라는 마약에 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스라고 알려진, 그 일명 아이스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그 마약 종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메스암페타민이 뭐냐면, 그 인체에 주는 해로움이 너무너무 안 좋아. 일단 뇌를 직접 파괴하는 거야. 뇌 조직을 파괴해. 그리고 성기능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오래 갈수 있게 해. 성기능이. 그러니까 이 둘이 이거를 하고 밤새도록 성관계를 할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마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얼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이스라고 불리게 되었는데요. 마약 중에서도 메스암페타민은요,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한번 중독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다 파괴시켜버린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번 정도 이 아이스, 이 마약을, 이 메스암페타민을 복용을 한다 하면은 사람들이 대략 한 2년 정도 동안 정신질환을 앓는데, 한 달에 5번 했었다고 치면. 그리고 굉장히 증상이 뚜렷해. 일단 이거는요, 빻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말이나 결정체로 되어 있어. 보통 코로 가루를 이렇게 흡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말아갖고 연기 형태로 들이마시는 약간 그런 마약이래요. 이게 효과도 바로 즉각적으로 온대. 그래서 옛날에 뭐 예를 들면 강렬한 쾌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흥분감, 막 성적으로 약간 뭔가 이런 느낌, 이런 게 굉장하대요. 이거를 한번 복용하게 되면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그 효과가 쭉 지속된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것도 마약이니까 효과가 조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이약 효과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대. 예를 들면 약 기운이 좀 떨어지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뭐 아무것도 결정할 수도 없고, 정신도 없고, 정신 집중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약간 되게 간단한 어떤 계획 같은 거를 세우는 거에도 문제가 굉장히 심하게 생긴대. 간단한 거. 내가 이빨을 닦아야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해. 그리고 편집증 같은 것도 생기고, 환각도 보여. 굉장히 이상한 조현병 같은 약간 그런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대요. 그리고 상습적으로 이 아이스를 복용한 그 사람들은요, 과도한 심장박동, 그리고 체온 상승, 그리고 입안이 계속 건조하고, 구토, 메스꺼움 등을 경험한대. 그리고 폭력성이 굉장히 증가한대요. 그래서 얘도 이거를 복용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했잖아. 폭력적이 된대, 사람이. 그리고 이 마약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흡입을 했을 때는요,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요. 빠른 심장박동, 심장마비로 종종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단 이 마약이 한번 손을 대면 돌이킬 수가 없어. 왜냐면 중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메스암페타민을 흡연하는 이유는 뭐 마약을 하거나 약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약간 심리적으로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치료로서 이 메스암페타민을 몸속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 치료 과정이래요.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했던 그 약간 중독된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 헤로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공격적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마약에 둘은 중독이 된 거야. 그런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약물에 중독되었고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구출할 수 없을 만큼 그녀가 마약에 빠지게 됐는데, 그러다가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뭐 그게 모성애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1998년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사진들이었는데, 제가 아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자, 아들을 낳고 뭐 마약도 끊었겠지? 그러다가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것 같던 그녀의 인생이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 판미니를 찾아오던 이찬 월러라는 이 남자가 마약 중독에다가 뭐 마피아 뭐 삼합회의 보스이기도 하고 별로 안 좋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아이도 낳고 하니까 이제 얘를 좀 멀리해야겠다라고 해. 하지만 아이도 낳고 남편도 마약 중독자고 자기도 약간 뭐 너무 일이 힘드니까 얘가 이 남자의 지갑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의 지갑에서 4,000달러를 훔쳐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00만 원이 넘는 돈이겠지? 4,000달러를 훔쳐. 그래서 이 그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아. 아, 내가 이 마피아 남자의 지갑에 손을 댔어. 어떡하지? 나중에 더 큰일 생기는 거 아니야? 아씨. 그래, 씨. 다시 돌려주자. 잘못됐다고 하면 그 남자도 뭐 이해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4,000달러를 돌려줘요. 그런데 이 첸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이자를 요구합니다. 야, 씨, 내 돈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렇게 늦게 돌려주면 어떡하냐. 가져간 날이 얼마나 지났지? 내가 이자를 좀 받아야겠는데. 아무 위자료라고 생각해, 정신적 피해보상 같은 거. 그러면서 그녀에게 10,000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10,000달러를 주고 말아요.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 한 번 나쁜 짓 돈을 계속 주니까 아 인연한테 더 뜯어먹을 수 있겠다 싶었겠지. 그래서 판미니에게 그는요 추가로 16,000달러를 더 달라고 해요. 하지만 그만한 돈이 있어 없어? 아니 돈이 없어갖고 4,000달러를 훔쳤는데 무슨 16,000달러 만에 좀 더 달라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나 이제 진짜 돈 없어. 내가 10,000달러 줬잖아. 아 돈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자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그는 1999년 3월 17일 그녀에게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그녀를 납치합니다. 자, 이 건물은요, 당시 그녀를 납치해서 그녀를, 숨긴 건물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건물들은 거의 지금 뭐 없어. 다 부셔져 있고,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다 낡았어. 이 건물이 실제 건물이에요. 그녀가 감금되어 있던 건물이고요. 이 남자들은 얘가 천월러라는 남자고 그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야. 아주 쓰레기들. 자, 천월러가 부른 이 사건의 공범자였던 이 량 웨일런이라는 남자와 량성쥬라는 남자야. 그의 나이 당시 19살이었고 이 량성쥬라는 남자는 27이었어. 약간 중국 이름이라서 제가 발음하기 좀 힘든 점 이해해 주세요. 자, 집에 있었던 그녀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지트였던 31번 그랜빌로드라는 아파트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둬놓고 한 달 동안 그녀를 풀어주지 않아요. 자, 그녀가 돈을 주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였는 줄 알아? 그녀에게 더 심하게 매춘을 시킵니다. 자, 그녀에게 매춘을 시켜서 그 받아오는 돈을 자신에게 주게끔 상환하게끔 하는 거지. 그래서 그녀가 어디 뭐 가게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밑에서 바로 일하고 자기가 일을 떠나오면 걔가 그냥 얘를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렇게 자기 밑에 수하에 두게 된 거야. 자 그런데 그들이 그녀를 가둬놓고 매춘만 시켰으면 그래도 그나마 쓰레기들이지만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그녀를 감금해놓고 그들이 한 짓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일단 폭행 폭언은 기본이었어요. 고문과 비슷한 짓까지 그녀에게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녀에게 매춘을 시킨 거야. 그런데 봐봐, 남자 3명이야. 남자 3명이 그녀를 매일매일 폭행하고 고문해. 그럼 그녀의 얼굴이나 몸이 어떻겠어? 남아났겠어? 너무 잦은 폭력에 의해서 그녀가 온몸이 상처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녀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지. 그래서 그녀는 매춘일도 하지 못하자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장난감으로 삼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건이 일어난 이 아파트에서 사실 팬미니에게 매춘을 시키면서 빚을 갚게 할 생각이었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계획을 짤 생각은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녀에게 한 짓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잔인한 거 못 보시는 분들, 심신미약자, 임산부분들은 이 방송은 좀 시청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